정부가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조사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오늘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, 경찰청 등과 함께 제1회 보험조사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협의회는 반복적인 의료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응을 강화하고 신고가 빈번한 병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지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. 또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도 하기로 했습니다. 아울러 향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는 이번 적정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찰청이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